소페이지용법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준동사 큰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준동사는 왜 쓰인다고요? 예, 동사가 항상 동사로만 쓰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동사를 다른 품사, 즉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종류로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오늘은 부정사로 첫 시간입니다. 자, 부정사라는 놈은 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전 시간에 설명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걸 한자로 하면 부정사에서 안정해줬다. 부정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안정해줬어. 당연히 동명사는 명사로만, 분사는 형용사로만 쓰이는데 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안정해줘서 부정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름은 제 생각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영어로는 infinitive라고 합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단어는 원래 finite라는 단어에서 왔죠. 제한돼 있다, 제한적이다. 그거의 반대가 infinite예요. 거기에 iv가 붙여서 명사가 됐는데 infinitive. 그건 뭐예요? 무제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법에 제대로 된 책에는 무제한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영어의 infinitive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자, 동사는 무제한적으로 쓰이나요? 예를 들어서 have를 생각해 봅시다. have는 앞에 주어가 뭐가 되든 시간도 상관없이 항상 have만 쓰입니까? 아니죠. have는 복수 현재 일대나 have이고 아니면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그다음 현재 일대 그때만 have죠. 3인칭 단수 현재는 has죠. 과거는 had죠.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 infinitive는 언제나 원형만 쓰는 겁니다. 원형. 무제한으로 이것만 쓰게 돼 있다라는 얘기에서 그래서 infinitive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이렇게 틀릴 이유가 없어요. 항상 원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름에 대한 유래를 좀 생각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부정사의, 즉 인피니티브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그때 준동사의 정의를 잘 생각하면 되겠죠? 동사를 다른 품사 역할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부정사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세 가지를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종류가 있죠? 종류도 다 앞에서 했었긴 했는데 자, 시제일치 여부에 따라서 단순형과 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접속사를 넣고 주어동사가 있는데 한쪽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와 이거의 시제를 따져봐야 된다. 시제. 얘가 현재야. 얘도 현재야. 그럼 일치하죠? 그러면 단순형을 쓰는 겁니다. 단순형이라는 거는 그냥 동사 원형, 2 플러스 동사 원형, 그렇죠? 단순형이라는 건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예요. 그럼 한 시제 앞선 걸 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단문에서 거꾸로 복문으로 가야지 접속사도 찾아내서 나중에 이 접속사 없어지죠. 투부정사로 쓰면. 그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완료형도 안 쓰고 그냥 다 똑같이 해두면은 이게 서로 시제가 같았는지 달랐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시하려고 완료형을 쓰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헤어 플러스 PP 이렇게. 완료형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시제의 일치 여부를 따져서 나누는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부정사만의 특징이 있는 게 하나는 사실은 부정사라고 그랬죠. 투부정사라는 게 있고 다시 말해서 투가 언제나 붙어 있는 투부정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투를 투안 쓰고 그냥 원형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원형 부정사라고 그러고 그게 사실은 인피니티브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bare 헐벗은 맨발 뭐 이럴 때 bare 쓰죠. bare infinitive 없다 이게 투가 벗겨졌어.
또는 사전형 뿌리 루트 인피니티브. 루트라는 건 사전형이에요. 원형 루트 인피니티브라고 합니다. 그건 언제 써요? 앞에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가 나오면. 이것도 나중에 따로 이제 그 거기에 가서 예를 들겠습니다. 뭐 지금 한다 그러면 뭐 몇 개 안 되니까 뭐 have라든지 make라든지 let이라든지 help라든지 get. 물론 get은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to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킨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help는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좀 특이한 경우고요. 어쨌든 have, make, let은 많이 쓰이는 사역동사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감각을 나타내는 거, 본다라든지 듣는다든지 뭐 이런 동사들, 그런 것이 지각동사죠. 그런 것들이 오고 나면은 to를 안 쓰는 원형 부정사를 쓰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였던 놈이 부정사로 바뀌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한쪽에 절이나 문장이었던 것이 구로 바뀌어가지고 그럼 그것은 복문이나 중문이었던 것이 단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 전환이 일어나고 거꾸로 이거에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보면 그거를 절을 찾아내서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서 절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동사로 바꿔서 복문 또는 중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거기서 지금 중요한 건 오늘 배운 건 특별한 건 뭐예요? 시제 문제. 만약에 완료형으로 있었으면 아, 이 시제가 서로 다르구나. 단순형이면 아, 시제가 같았겠구나. 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사의 성질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는 네, 동사는 주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어에 대해서는 주격인데 투부장소로 바뀌면 그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그냥 주어라고 안 하고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는데 그거는 목적격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예요? 목적격은 언제 나오는 게 아니라 타동사 뒤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격이 있어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딱 두 가지 경우에요. 타동사 뒤, 전치사 뒤. 그럼 타동사가 마침 있으면은 전치사 쓸 필요가 없지만 타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치사를 for를 쓸 때가 있고 of를 쓸 때가 있는데 for는 일반적인 거고 일반적. of를 차라리 따로 외워야 되겠죠. 예, 성질 형용사. 성질 형용사 뭐 있어요? 사람의 성질, 성격, 뭐 kind, 친절하든지 honest, 정직하다든지 뭐 careful, 뭐 좀 뭐 이런 아주 주의 깊고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좀 굿도 됩니다. 굿은 근데 이쪽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가 좋은 건지. 예. 어쨌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하면 예를 들어볼까? for를 쓰는 경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 It is important. 지금 네가 거기 가는 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그가 그로 합시다. 그가 거기 가는 게 중요해. 그러면 it is important for him이 됩니다. For him to go there. 이게 왜 안 되나? To go there. 자, 이 형용사는 성질 형용사가 아니에요. 저 important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가는 거, 거기에 가는 게 누가 가는 거예요? 걔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 형용사이기 때문에 전체 for를 썼어요. 이건 사실은 써드리지 않겠습니다. 읽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절이에요. 그리고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죠. 마찬가지로 that 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t is important that 목적격을 주격으로 he로 바꾸고 자 조동사 같은 걸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가야만 하는 게 중요하다. should 같은 걸 집으면 됩니다. So, it's important that he should go there.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복문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시제가 지금 여기 현재 같은 거니까 네, 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만약에 요거의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kind. It is kind. of him. 아이고,
여기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To take care of the poor. Poor man.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건 참 친절한 거다. 그 사람의 성격이 좋죠. 그 행위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 있어. 여기에 규칙되는 그 사람의. 그래서 오를 씁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카인드냐 아니스냐. 예. 그래서 네가 진실을 말하더니 넌 참 정직하구나. 그럼 어떻게 돼? It is very honest of you. For you가 아니에요. Of you to tell the truth. 이렇게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는 시제에 따라서 일치하면 단순, 일치하지 않으면 완료형을 쓴다고 그랬는데 요거의 예문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이제 예문들만 가지고 많이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예문까지 다 들어가면서 강의를 하면 이게 강의가 너무 복잡해져서 일단은 원칙들을 간단간단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간단간단한 예문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나중엔 전체적인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문장 전환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제대로 해드리기로 하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라는 건 뭐예요? 절이나 문장 속의 나머지는 뭐예요? 자 지금 우리 주어 처리됐죠? 그 다음에 동사였던 것을 지금 부정사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건 목적격으로나 뭐 바뀌었어 일단 이거 됐고 없앤 게 아니에요. 이건 처리했고 동사도 처리했고 뭐 to를 붙였으니까 그럼 나머지 동사가 데리고 온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동사는 다 데리고 올 수 있잖아. 보호가 올 수도 있고 목적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식어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 내가 that절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됐어요? That he should go there.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should 같은 건 이제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테크닉인데 그거는 지금 뭐 이렇게 딱딱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내용적으로 찾아낼 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there 같은 게 그대로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페이지 영법 아무래도 다음 강의로 여기서 강의를 끊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